안녕하세요. 오늘 달에 대해서 얘기할 이사벨 중학교 과학교사 오천영입니다. 달은 우리 일상생활과 많이 관계되죠. 언제나 볼 수 있고 크기 변화도 관찰하면서 친숙한 천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달에 대해서 오늘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달 사진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달의 생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달의 표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고요. 마지막으로 달의 특성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달 사진을 보면서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달은 너무나 친숙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밤에는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을 소재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멋지죠? 낮에 찍은 겁니다. 이런 순간 포착으로 멋있는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주위 배경과 기러기 같이 넣어가지고 사진 멋지게 잡았죠? 자, 여러분들도 같은 이런 사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산 중턱에 걸려있는 보름달을 근접해서 당겨 가지고 한번 찍은 사진이잖아요, 그죠? 자, 봄 벚꽃이 피어 있는 쪽에 보름달을 소재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우리 도심에서 빌딩 숲 속에서도 이렇게 보름달을 볼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자, 이 빌딩 숲 속 위에 있는 이 달은 초승달이죠. 그죠? 자, 이 초승달 밑에 부분은 태양빛이 비쳐서 우리가 밝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초승달은 밑에만 보이는 거냐? 자, 이 초승달은요. 음력으로 2일에서 3일경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뭘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달의 모양을 연장해서 보면 여기도 달이 보이죠? 자, 그렇다면 왜 여기에도 우리가 햇빛이 비치지 않는데 달이 보일까요? 자, 한번 여러분들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기가 보일까? 자,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도 초승달일 때 여러분들이 이걸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관측하면 안 돼요. 왜? 있다라고 생각하고 쳐다보면 실제 보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보일까요? 다음 화면을 제가 보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방금 찍은 사진을 확대해서 찍은 겁니다. 자, 확대 찍었는데 밑에 햇빛이 비치는 곳이고 어때요? 위에 또 다 보이죠, 그죠? 자, 이렇게 보이는 것은 뭐 때문일까? 자, 오른쪽에 한번 잠깐만 봐주세요. 햇빛 반사율이라고 선생님이 적어놨습니다. 달의 반사율은 12%고 지구의 반사율은 약 31%입니다. 태양빛이 지구로 들어오면 70%는 흡수하고 30%는 반사해요. 그 반사된 나간 것이 우주로 나가겠죠. 자, 그 반사빛이 바로 달의 윗부분. 여러분들 햇빛이 비치지 않는 부분에 가기 때문에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 하느냐 하면 어스 사인이라 합니다. 지구조라 그래요. 아, 초승달일 때 우리가 상상만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줄게요. 자, 그러면 달은 언제쯤에 만들어졌을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구입니다. 현재의 지구, 현재의 달이에요. 자, 지구의 나이는 여러분들 알죠? 약 45억 살입니다. 근데 달의 나이 얼마인지 알아요? 지구보다 작년이 작겠죠? 달의 나이는 약 40억 살입니다. 오, 5억 년 차이 나네요. 그리고 태양의 나이는 여러분들 얼마인지 아시죠? 50억 살입니다.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느냐면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또 지구 주변에서 뭐가 만들어졌다? 달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40억 년 전 돌아가겠습니다. 지구는 원시 지구예요. 이 원시 지구에 큰 소행성. 자, 이 소행성이 어느 정도 크기냐 하면은 지금의 화성 크기 정도의 소행성이 지구에 와서 충돌을 합니다. 자,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바로 폭발하는 거죠. 자, 폭발한 화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자, 지금 이건 지구예요. 여기에 화성 크기의 소행성이 와서 충돌하면서 폭발을 합니다. 자, 이 폭발한 잔해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구 주변을 이렇게 떠돌겠죠. 바로 뭐처럼? 고리처럼 이렇게 떠돌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리처럼 떠돌게 되면은 그곳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화면 한번 봐주세요. 바로 여기에 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행성 파편, 폭발한 파편이 모여서 달이 만들어지고, 지구는 한번 보세요. 그 파편들이 또 다시 지구로 떨어져. 지구가 잡아먹는 거예요. 그 잡아먹음으로 해서 지구는 완전 불지옥이 되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지구와 달이 약 40억 년 전에 달을 형성시키고, 예, 그 전에 만들어지던 지구도 현재의 지구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달을 좀 더 유심히 한번 볼게요. 자, 달 한번 보세요. 달 이쁘죠? 이 달은요, 동양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어떤 줄 알아요? 보름달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우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요, 보름달이 뜨면 밖에 안 나가요. 왜? 귀신 나타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블루문 달이라는 걸 얘기해 줄게요. 블루문은 뭐냐면 양력 한 달에 보름달이 두 번 뜨는 거예요. 두 번 뜨다 보니까 처음에 뜰 때하고 자 1일 날 보름달이 떴는데 30일 날 보름달이 또 뜨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보름달을 블루문이라 그래요. 자, 이 달은요, 서양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때는요,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보름달을 사실 싫어하거든요. 자, 그런 반면 럭키문이라는 보름달도 있어요. 자, 이거는 럭키문, 자, 이름을 붙여서 그러는데 크리스마스에 뜨는 보름달을 사실 럭키문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럭키문은 언제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 2034년도, 예, 14년 후에 럭키문, 즉 다시 말해서 크리스마스 날 보름달이 뜰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뭘 하느냐? 여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보름달을 본다면 14년 후에 지금부터 계산 잘 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보름달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 보름달을 보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느냐 하면 우리 옛날 선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달에서 토끼가 방아 찢는 모양을 자, 이 모양을 뭘 가지고 자, 어두운 부분을 우리가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바다 부분을 가지고 토끼가 방아 찢는 모양. 자, 여러분들 밑에 제가 하나 사진 넣어뒀죠. 그죠? 자, 토끼 두 귀. 여기가 두 귀입니다. 머리, 가슴, 엉덩이. 예. 여기가 절구. 그 다음에, 아, 여기 절구통. 여기 절구. 이렇게 해서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실제 토끼가 방아 찢는 모양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무늬를 만드는 반면 서양 사람들은 또 달라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긍정적이에요. 굉장히 밝은 부분을 가지고 또 뭘 만들었냐. 늑대인간. 아까 보름달 싫어한다 그랬죠. 보름달일 때 바로 늑대인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름달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늑대인간 여러분들 밝은 부분 가지고 늑대인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예. 여기 한번 봅니다. 이게 늑대가 울부짖는 모습이에요. 자, 이게 늑대 귀, 이것도 귀예요. 자, 이게 위턱, 아래턱, 이게 입이에요. 자, 하늘을 보면서 울부짖는. 자, 늑대 두 귀, 위턱, 아래턱, 예, 입. 이게 바로 늑대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이 늑대가 울부짖는 이 보름달을 싫어하는 게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밑에 한번 여기 보세요. 자, 요게 티코 크레이트라는 건데 운석 구덩이입니다. 자, 이 운석 구덩이는 자, 한번 보세요. 굉장히 크죠? 지름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약 80km 돼요. 부산에서 대구까지의 거리 정도 돼요. 엄청나게 크죠?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자, 달에는 엄청난 운석 구덩이가 많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어릴 때만 해도 이걸 운석 구덩이라 안 하고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분화구라 그랬습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우리 한라산의 백록담이나 백두산의 천지연처럼 그 분화구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달 탐사선이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바로 운석 구덩이라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자, 운석 구덩이라는 정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운석 구덩이. 여러분들 여기 보면 특징이 하나 나타날 거예요. 자, 운석 구덩이 한가운데 뾰족 올라온 게 있죠. 자, 이 부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 보세요. 오, 자, 이 부분도 보세요. 운석 구덩이 가운데 올라와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에게 왜 올라왔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 운석이 떨어집니다. 자, 충돌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와서 충돌을 하면서 폭발하게 되겠죠. 자, 엄청난 압력을 받으면서 폭발합니다. 자, 폭발하고 난 다음에 압력을 받았던 곳이 어떻게 돼요? 밀려 올라가겠죠. 자, 올라가면서 가운데 부분 보세요. 예, 가운데 부분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볼록하게. 아까 크레이터 가운데 볼록하게 올라온 게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에요. 자, 오, 여기 한번 보세요. 가운데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볼록 올라갔죠. 그죠? 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게 바로 운석 구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달에는 왜 이와 같이 운석 구덩이가 많을까요? 그런데 지구에는 운석 구덩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예, 바로 뭘까요? 여러분들 잠깐 쉬어갈게요. 여러분들 달까지 가는데 만약에 걸어간다면 얼마쯤 걸린 줄 알아요? 11년 걸립니다. 예, 갈 수만 있으면 선생님 11년 동안 걸어갈 것 같아요. 자, 기차를 타고 간다면 79일쯤 걸려요. 자, 로켓을 타고 가면요. 2, 4일 걸리죠? 로켓을 타고 가려면요. 최소 여러분들 200억 이상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11년 걸어가는 게 낫겠죠? 그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달에서 본 지구입니다. 지구에서 본 달이에요. 자, 차이점이? 달은 깨끗하죠? 뭐가 없다? 예, 대기가 없어요. 그런데 지구에서는 여기 뭐가 있어요? 대기가 있죠. 바로 이겁니다. 운석이 떨어질 때 지구는 대기와 충돌해서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나 어디에서는? 달에서는 대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바로 뭘 만들어? 바로 이런 운석 구덩이를 만드는 겁니다. 자, 엄청나게 많죠. 이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요거는 티코 크레이터, 요거는 코페르니쿠스 크레이터거든요. 지름이 80km,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부산에서 대구까지. 작은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가 달을 한 보면 달의 앞면을 한번 보세요. 예쁘잖아요. 근데 달의 뒷면은 별로 안 예쁘죠. 근데 사실은요, 달의 뒷면은 달 탐사선이 가가지고 찍은 겁니다. 이거는요, 예, 지구에서 찍을 수 있어요. 왜? 언제나 지구에서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왜 달은 있잖아요. 항상 한 면만 우리한테 보여줄까? 왜 뒷면은 안 보여줄까? 예, 수줍어서 그래요. 이쁜 것만 보여주려고. 자, 정말 이쁜 것을 왜 보여주는지 보여줄게요. 자, 이게 바로 이거예요. 자, 달은 자전 주기하고 공전 주기가 같습니다. 자전 주기, 공전 주기. 그래서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는 약 한 달 걸리죠. 그죠? 한 달이에요. 약 30일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자전 주기도 얼마란 말이에요? 30일이란 말이죠. 오, 그럼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지구가 자전하는 데는 24시간 걸리죠. 그러면 다른 자전하는 데 얼마 걸려요? 약 30일 걸려요. 그러면 낮이 15일, 밤이 15일인 거예요. 굉장히 길죠, 그죠? 아, 이 달이 참 재밌는 천체예요. 알고 보면, 그죠? 자, 자전주기, 공전주기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한 면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지구에서 보면 달의 한 면만, 같은 면만 우리가 언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거는 공전이죠, 그죠? 그런데 공전하면서 뭐 또 하는지 보세요. A에서 B까지 가면 90도 자전하잖아요. 이쪽을 보고 있다가 이쪽을 봐야 되니까 90도 자전. 어?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 90도 여기서 하면은 180도 공전했죠? 역시 자전도 180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면 예, 180도에서 또 180도 자전하니까 예, 공전 360도 하면 자전도 360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전 주기하고 자전 주기가 언제나 어떻다?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한 면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 뒷면 보고 싶으면 어때요? 예, 달 탐사선 타고 가서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 돼요. 알겠죠? 예, 달 탐사선 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달은 낮이 있잖아요. 12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밤에는요, 영하 170도까지 낮아져요. 일교차가 약 290도 납니다. 아, 추울 때는 엄청나게 춥네요. 그죠? 더울 때는 엄청나게 더워요. 오, 그러면 달 탐사선이 어떻게 갈 거냐?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하나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서 한번 보세요. 21시간 36분 탐사를 하고 올라왔어요. 자, 21시간 달 탐사를 했다. 그러면 지구로 보면 어떻게 돼요? 거의 하루죠. 낮과 밤이 다 교차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달은 낮이 15일이고 밤이 15일이라 했어요. 그렇다면은 자, 달 시간으로 따지면 약 44분, 지구 시간에 해당되면 약 44분에 해당돼요. 그렇다면 아침 해 뜰 때 선선할 때 달 탐사선이 내려갔다가 예, 44분 작업하고 올라오면 얼마든지 달에서 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폴로 17호는요. 75시간 탐사했어요. 지구로 보면 3일 동안이에요. 낮과 밤이 3일 동안 바뀔 동안 어? 너무 뜨겁고 너무 추워서 그러면 돼요? 아니죠.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달 시간으로 생각해 보면 약 2시간 33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선선할 때 6시에 내려갔다가 아침 8시 33분에 올라오면 선선할 때 달 탐사하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아, 과학자들이 이런 하나하나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달에 착륙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이라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과학자들이 이런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해야만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만약에 달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달에 가면은요, 몸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구에서 한번 보세요.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 자, 달에 가면 얼마 돼요? 예, 10kg 중으로 줄죠, 그죠? 몇 분의 1? 예, 지구 중력의 6분의 1.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기 때문에 예, 몸무게가 10kg 중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영상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달 탐사선에서 내려가지고 달에서 걷는 우주인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우주인이 걸을 때 어떻게 걷는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본 적도 있을 거고 또 본 사람들은 예,
붕붕 점프하듯이 가는 걸 봤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달에서는 중력이 작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서 1m 점프한다면, 자, 그 힘을 그대로 달에 가서 점프하면 여러분들 얼마를 뛸 수 있을까요? 자, 지구에서 1m 뛰었어요. 똑같은 힘으로 달에서 점프를 했습니다. 예, 6m 뛸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구 중력보다 6배 작기 때문에 오히려 6배 더 크게 점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달에 가면 몸무게가 줄어든다. 그러면 달에 가면 몸무게 줄어들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연세가 들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바로 뭐냐 하면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달에 가서 살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것도 한 괜찮은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세워보세요. 달에다가 요양원을 짓는 거예요. 달에다가 요양을 지으면 예, 몸무게가 적게 나가니까 무릎과 허리가 적게 아프겠죠. 예, 돈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올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우리가 달이 있죠. 달 중에서 보름달 크기가 조금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을 경험해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서 슈퍼문이라고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슈퍼문은 말 그대로 달이 큰 거예요. 보름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보름달이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밑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구가 있으면 달은요, 한 달에 한 바퀴씩 예, 지구를 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원운동, 완전한 원운동이 아니고 타원 운동을 하게 됩니다. 가까이 올 때는 약 36만 킬로미터. 예, 멀리 떨어질 때는 지구에서 41만 킬로미터 예, 멀어지게 됩니다. 자, 멀면 자, 그때 보름달이 작겠죠. 이게 바로 미니문이고 여러분들 왼쪽을 한번 보세요. 36만 킬로미터 가까이 왔을 때 이때는 보름달이 큰 거예요. 이게 바로 슈퍼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슈퍼문 지나갔어요. 다음 또 옵니다. 여러분들 보름달이 떴을 때 크기 비교를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이 보름달을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선생님은요 이 보름달 아니 달만 보면 왠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시골길을 많이 걸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걸어가면요 달이 옆에서 같이 따라 걸어주는 거예요. 제가 빨리 가면 빨리 오기도 하고 아니면 가다가 내가 멈추면 또 달이 같이 멈추고 뛰어가면 또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 거는 없고 시골에서 달 가지고 논 적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달에 대해서는 친근감이 있고 언제나 풍성한 이미지를 저한테 주기 때문에 달이 너무 좋아서 달 탐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같이 달에 대해서 이것저것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인터넷이라든지 기타 자료를 통해서 달에 대해서도 좀 더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